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 CR10S와 프로 제품이 뭐가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력 사이즈는 같은데 역시 프로가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CR10S 모델인데요. 이 예전의 모델들은요, 이렇게 전선이 지저분하게 많고요. 조금은 헐렁한 필라멘트 센서와 익스트루더도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여기 잘 부러지는 분들 계시던데, 그리고 이 익스트루더의 톱니와 반대쪽 하나는 베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CR10 Pro S는요, 웬만한 파트들이 다 빨간색 금속으로 돼 있습니다. 익스트루더도요, 두 개의 양쪽 기어가 필라멘트를 밀어주고 있고요. 익스트루더 손잡이도 금속이고요. 이 필라멘트 센서도 금속으로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건요, 그 많던 전선이 이 하나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CR10S는요,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LCD 화면에 보이는 메뉴를 선택하는 거였다면요, CR10 Pro는요, 터치스크린입니다. 다이얼을 돌리다 보면 원하는 값을 맞추기가 때론 힘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숫자를 입력해서 사용하니까 편리합니다. 특히 이렇게 스테퍼 모터가 잠겨 있을 때 배드를 움직이고 싶어서 디세이블 스테퍼 모터가 바로 버튼으로 나와 있는 것도 편하고요. XYZ를 원하는 만큼 터치 한 번으로 움직이는 것도 편리합니다. 기존의 CR10S는 Y축 가이드가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배드가 좌우로 흔들릴 수 있었는데, 프로 제품은 Y축 가이드가 양쪽에 두 개가 있어서 배드가 좌우로 흔들릴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도 CR10S에서 좋았던 점은 이 배드가 유리 배드였는데요. 물론 사용자마다 선호도는 다릅니다만, 저는 유리 배드 사용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유리 배드는 식으면 잘 떨어지고요. 그리고 출력의 바닥면이 이렇게 광이 납니다. CR10S 프로도 배드가 분리되기는 합니다만, 한쪽 면에는 배드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요. 금속 배드입니다. 혹시나 이 배드 스티커가 붙지 않은 금속에서 출력물이 붙을까 제가 실험해 봤는데요. 잘 안 붙습니다. 10S 프로는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노즐 옆에 보이는 저 센서로 오토 레벨링이 가능한데요. 300-300의 넓은 배드에 25곳을 돌아다니면서 레벨링을 측정하게 됩니다. 과연 커다란 출력물이 가능할지는 다른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프로를 사용하다가 재미난 기능을 발견을 했는데요. 출력이 되던 중에 어느 위치서부터 배드 온도가 꺼집니다. 봤더니 이코노믹 모드라고 해서요, 일정 레이어 이상이 넘어가면 배드 온도를 꺼주는 건데요. 저와 같이 주로 PLA만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처음에 바닥에 안착이 될 때만 배드 온도가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 계속 배드를 가열한다는 건 전기를 많이 쓰는 거니까, 저는 이 기능을 굉장히 잘 사용할 것 같네요. 기존의 CR10S와 CR10S Pro의 출력 품질의 차이는 느낄 수 없었지만, Pro는 기본 파트들이 금속으로 되어 있고 오토 레벨링과 터치 스크린이 추가되어 사용과 편리성이 높아진 제품으로 판단됩니다.